시의 16호에서 뭐 배웠어요? 그렇죠. 뭐 전번에 뭐뭐 해라 배우고 났더니 이제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것도 배우고. 한결이 가서 기다리고 있어.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많이 배웠어요. 그래. 그래서 뛰지 마라 하고 싶으면 그래도 don't run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헤이 한결이가 아 뭐야 한별이가 이렇게 썼어. 헤이 헤이 원래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고요. 뭐 그거 지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한별이가 BD병이에요. BD병 본트야. 이건 본트 B가 아니고 D를 써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시예요?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들을 모아놓고 하다시라고 하고요. 하다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입니까? 자, don't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예요? don't는 do하고 not하고 합쳐진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뭐예요? do not run이에요. do not run. do no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먹다가 뭐예요? 먹다. 먹다가 eat거든요. 그럼 먹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run이십니까? 먹지 마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don't eat. 있습니까? 놀다가 뭐예요? 놀다. 플레이. 조금 놀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play. don't play. 뭐? street. 길거리에서 놀지 마라. 도로에서 위험하니까 놀지 마라. Don't play on the street. Play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죠? It의 뜻이 뭐라고요? 먹다. 뭐뭐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뭐뭐 하지 마라. Run 달리다. 달리지 마라. Eat 먹다. Don't eat 먹지 마라. Play 놀다. Don't play 놀지 마라. 좋습니까? Don't run. 오케이, 계속해서 안할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뭐라고 하냐? 뛰지 마라가 뭐였더라? Don't run이었죠. 뛰지 말라 그랬더니 I want가 무슨 뜻이? 나는 안할 것이다죠. Want는 뭐 해드린 말이냐 하면 Will not 해드린 말이에요. Will not. 윌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할 것이다. 요거 will not 하면 안할 것이다. 이 뒤에는 이게 오케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run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안뛸 거니까 뭐라 그래요? I won't run. w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안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는 뭘까요? 난 먹지 않을 것이다. 원 it 하면 되겠죠. 난 놀지 않을 것이다. I won't play the street. 길거리에서 놀지 않을 거예요. I won't play on the street. 됐습니까? I won't. 계속해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넌 오케이, 한별이 조금 더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좀더 하고 오세요. Please라든지 Sorry도 쓰는 거다 틀렸어요. 쓰는 연습 해갖고 오세요.
한결이 먼저 하고 하자.